지난 라운드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줬던 양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2021 K3리그 18라운드 화성FC와 청주FC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오늘 경기 백종화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홈팀 화성FC의 선발 명단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박성민 골키퍼, 박재환, 최용은, 조영진, 김경민, 황진산, 문기한, 김도영, 박준태, 심재혁, 김효기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청주FC입니다. 함성민 골키퍼, 유재호, 인석환, 이정택, 이민영, 최정한, 강영종, 한수지우, 이한빈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지난 라운드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줬던 양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치고 올라가고 있는 인석환, 크로스 낮게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슈팅! 수비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첫 터치가 약간 뒤쪽으로 흐르지 않았나 했는데 정확하게 또 돌아서면서 빠른 타이밍에 슈팅, 최영훈 선수의 몸에 맞고 코너킥으로 이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시도였습니다. 걸출한 왼발 키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렇죠. 올려줬습니다. 떨어진 공! 어허.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먼 거리 때려봅니다. 네. 뒤쪽으로 벗어납니다. 어려움을 좀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세컨볼을 가져온 청주가 마지막 마무리 슈팅까지 한번 보여줬습니다. 상대가 이제 뒤쪽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거든요. 네. 심지어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툭툭 치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박준태. 박준태 슈팅! 정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심지혁 선수가 볼을 잘 뺏어냈고 철 왼쪽까지 연결을 해줬습니다. 오버래핑 올라갑니다. 좋아요. 크로스 올려줬고 이한빈 머리를 지나쳐갑니다. 네, 경기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잠깐 이제 소강 상태가 유지가 되나 했는데 굉장히 또 빠르게 공격적인 부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전체 패스 밀어줬고 한승욱 쪽 연결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정면. 네. 경합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이한빈 선수와 최용훈 선수의 이제 위치를 잡기 위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한빈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되는 모습인데 일단은 청주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앞쪽에서의 자리 싸움을 할 때도 조금 더 조심해 줄 필요가 있겠죠. 네, 지금 동료가 신발끈을 대신 묶어줬습니다. 네, 지금 또 조영진 선수가 왼손에 이제 좀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끈을 묶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팀 동료끼리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강용종 선수가 팀의 핵심이기 때문에 많은 경기를 소화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많은 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니까요. 좋아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빠르게 네. 나와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시우 선수의 퍼스트 터치가 같아요. 왼쪽으로 길게 전환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이한빈 쪽 잡아내고 있는 박성민 골키퍼. 여기서 뺏겼습니다. 중앙에서 탈압박한 이후에 이겨내고 올라갑니다. 오른쪽까지 빼줬고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떨어진 공! 여기서 슈팅까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영종의 크로스 이한빈 쪽으로 제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인석환 선수가 그리고 그 선수들과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팀들에게는 그 이후에 이제 시즌 마지막을 또 준비하기 위한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골대! 김혁이 골대를 맞춥니다. 이번에는 김혁이 선수가 이 슈팅은 골포스트를 맞고 나오고 마네요. 조영진의 패스 그리고 김혁이 비어있는 공간에서 그대로 지체하지 않고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런 순간이 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래도 김혁이 선수의 클래스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앞쪽에 공간을 확실히 이제 넓게 허용을 하면 안 되는 선수고요. 골대! 양 팀 한 번씩 골대를 맞춥니다. 지금은 도 골대를 맞고 나오고 마네요. 후방 지역에서 한 번에 연결이 됐습니다.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용종. 그렇죠. 지금 여기서 몸싸움 이겨내고 그렇죠. 한승욱이 왼발 그대로. 지금은 네. 박성민 골키퍼가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마음먹고 정확하게 임팩트된 슈팅이었거든요. 앞으로 좀 많이 활동을 했던 한승욱 선수인데 오늘 경기에서 또 미드필더로 나왔거든요. 또 미드필더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탈압박한 이후에 왼발 슈팅! 정면이었습니다. 두팀 슈팅이 계속해서 화성의 골킥. 김효기 선수가
수비수 여러 명을 앞에 두고도 슈팅까지 마무리를 지어준 측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으로 풀어나왔습니다. 오른쪽까지 전환이 됐습니다. 올라가야죠.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더! 됐습니다. 아하, 박준태 선수의 헤더가 골문을 벗어나고 마네요. 아, 박준태 헤더가 뜨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확하게 임팩트를 머리에 맞춰내지 못하면서 이 헤더 슈팅 화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어요. 아, 김도영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골키퍼가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궤적으로 날카롭게 휘어져 들어갔기. 일단 수비가 볼을 건드렸습니다. 한승욱이 앞쪽으로 밀어줬는데요. 한승욱 돌아서면서 왼발! 한승욱 선수는 경합하는 과정에서부터 슈팅을 때려야 되겠다. 마음을 그렇죠.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상대가 이제 볼을 패스를 할 때 좀 방해할 필요가 있고요. 올려줬습니다. 헤더 걷어냈습니다. 청주 FC. 아, 여기서 끊기면 위험한데요. 그대로 슈팅! 잡아냈습니다. 함성민. 네, 이번엔 황진선 선수가 빠르게 좀 끊어내주면서 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또 좋은 선수거든요. 네. 네, 정확하게 잡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세컨볼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 여기서 조금은 위험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김시우 선수. 네. 어우, 정말 정확하게 잡아냈네요. 황진산이 돌아서서 볼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박준태 크로스 안쪽으로 밀어줬고 김혁이! 아, 지금 함성민이 막아냈습니다. 그렇죠. 뭐 이 장면에서 김혁이 선수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 슛을 막아내는 저런 굉장히 또 좋은 반사신경을 보여줬던 함성민 선수예요. 지금 오프사이드였긴 합니다만 함성민이 그래도 득점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렇죠. 보여줬는데 지금 함성민 선수가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세이빙하는 과정에서 약간 무릎 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옐로 카드 관리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또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또 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대로 슈팅까지 때려봤습니다. 이한빈. 네, 굉장히 어려운 자세였는데 과감하게 또 슈팅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네, 문기한이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날카롭게 붙여줬습니다. 헤더! 정면! 네. 함성민이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문기한 선수의 만 패스가 길었습니다. 장면에서 머리까지 맞추는데 성공했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또 정면으로 흐르게 되면서 화성 입장에서는 아쉬운 그런 마지막 찬스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18라운드 화성FC와 청주FC의 경기 전반전 스코어는 0-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45분이 남아있습니다. 네, 지금 쓰를 불었는데 약간 이 수비적인 능력도 있는 한승욱 선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미드필더 지역에서 활용을 하면서 오늘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헤더! 잡아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먼 거리였는데 네, 근데 저 자세로 굉장히 어려운 자세로 이제 헤더로 이제 돌려놓으면서 박성민 골키퍼 한 차례 좀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세트피스 기회 충분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날카롭게 붙여줬습니다. 펀칭! 권승철이 일단 뒤쪽으로 반대편 전환을 해줬습니다. 왼쪽 측면 최정한 크로스 올려줬고 이한빈 벗어납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한빈 선수의 이제 출전이라는 부분을 네 최정한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조금은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천천히 가져가면서 일단 정확하게 머리로 보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골문으로 향하는 슈팅까지는 패스를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슈팅을 선택을 했었고요. 짧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한번 접어놓고 계속 접어놓습니다. 들어가죠. 공간 많아요. 날카롭게 붙여줍니다. 펀칭. 이번에도 함성민이 걷어냈습니다. 아직 공격은 이어집니다. 김효기 오른쪽 김효기 쪽 연결됐죠. 연결됐습니다. 왼발 벗어납니다. 네, 이번 김혁이 선수의 슈팅은 힘은 실렸는데 지금 머리를 감싸질 정도로 김혁이 선수가 아쉬움을 표현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장면에서 문기한 선수의 크로스였기 때문에 뭐 고의성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네. 중앙에서 헤딩 떨어뜨려 놓습니다. 슛! 슈퍼 세이브! 함성민!
아 이번에는 아 팀을 구해내는 네. 세이빙입니다. 거든요. 이 장면에서 여기서 이제 머리로 돌려주는 이 패스가 너무 좋았고 심지혁 선수의 슈팅도 아, 골문 구석을 향해 여기서 다시 볼을 가져왔습니다. 아 공격 수자 많아요. 네 중앙에서 약간 먼 거리인데요. 강영종의 슈팅 오 네. 오히려 아 지금 화성 FC 진영에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큰 접촉이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김시우의 패스, 이 강용종의 슈팅 장면에서 아, 접촉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오, 이제 화성FC 최다 득점의 주인공, 팀 내 최다 득점자 조동과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화성의 역습이에요. 공격 숫자 많습니다. 짧게 밀어줬고 원터치 패스 안쪽으로 슈팅까지. 하지만 부심에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김도영 선수가 조금 빨리 들어가게 되면서 네 지금 조동건 선수가 넘겨주는 과정에서 너무 빨리 들어갔었던 되는 그런 부분이죠. 아 지금 저를 또 응원하는 댓글이 네. 올라오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또 저희 중계 매주 하니까요. 그렇죠. 네, 백종화 해설과 이승준 캐스터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찍어줬습니다. 떨어뜨려 슛! 골! 선택골 기록합니다. 화성 FC. 아 굉장히 날카로운 궤적으로 크로스가 조동건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네. 네 조동건 선수의 머리에 맞고 떨어진 볼. 아 이런 슈팅. 놓치지 않거든요. 박준태 선수가 골문 구석을 가르면서 아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태 이번 시즌 마수거리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뭐 목포전 그리고 경주전에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기록이 있거든요. 네. 아, 네. 아 지금 조동건 선수가 잘 떨궈줬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떨어뜨려줬고 그리고 박준태 선수의 슈팅도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아 청주는 오늘 경기 역시도 실점을 허용하고 맙니다. 네 일단은 무실점에 대한 부분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있는 네, 화성의 조동건 선수죠.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 연결이 됐습니다. 크로스 안쪽으로 그죠? 발에 맞지 않습니다. 아 이번에는 왼쪽 측면으로 조영진 선수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조영진 선수의 낮은 크로스도 굉장히 좋았고 조동건 선수도 아 이게 또 발끝에 걸리지 못했지만 일단은 굉장히 또 좋은 위치로 잘 찾아 들어가는 굉장히 또 좋은 움직임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저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약 10분 정도의 시간만이 남아있는데 빠르게 한 골을 따라가야 이제 승점 3점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볼 수 있겠죠. 네 왼쪽 측면 크로스 올려줬고 반대편 비어있습니다. 슛! 빗받았고 슈팅! 이걸 막아냈습니다. 박성민 슈퍼세이브. 이번에는 너무나도 이정택 선수에게 좋은 찬스가 왔거든요. 네. 아 그리고 슈팅까지도 정확하게 연결을 했는데 골문 구석을 보고 좋은 슈팅을 만들어줬는데 이걸 박성민 선수가 따라가네요. 이 빗맞은 슈팅이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슈팅이 되지 못하면서 이정택 선수에게 정확하게 또 연결이 됐고 이정택 선수 앞쪽에 수비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골문 구석을 향하는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아 박성민 선수의 굉장한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은 이어집니다. 코너킥 헤더! 네. 골! 아 나갔다 들어왔다는 판정이 나왔죠. 아 지금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두 차례 연속된 좀 아쉬움을 좀 표해봤고요. 그렇죠. 이 장면에서 일단은 나갔다 들어왔다는 기가 먼저 올라갔고요. 이한빈 선수의 헤더가 이제 골문을 갈랐지만 심판의 판정은 그 역할을 지금 김성환 선수가 준비를 하네요. 네. 확실히 지금 화성에 이번 시즌에 들어오고 나서는 백3에서 조금 많이 역할을 해줬던 김성환 선수거든요. 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많은 시즌을 보냈던 김성환 선수이기 때문에 미드필더에서 경기를 좀 전개를 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 혹은 골키퍼. 오늘 양팀 골키퍼들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떨어진 공 박스 안쪽 돌아섰고 슛!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함성민 슈퍼 세이브. 아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조동건 선수가 왜 골을 잘 넣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전방에서 볼을 받았을 때 굉장히 침착하게 또 등을 잘 지면서 좋은 위치로 슈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면서 슈팅까지 가져갔고 이번에도 함성민 골키퍼가 또 치열합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습니다. 네, 지금 경기장 안에 공이 두 개 들어가 있죠. 빨리 빼줘야 되겠죠. 화성의 볼보이도 빠르게 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아무래도 화성 홈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 따내고 오른쪽 길게 연결해 줬습니다. 네, 네. 스루인을 주지 않고 그대로 골킥을 줬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미끄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가 이제 잔걸음을 통해서 서는 그런 장면이죠. 마치 좀 만화 같네요. 네. 돌아타는 과정 반칙 아니었습니다. 길게 이한빈 쪽 머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볼이 연결됐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벗어납니다. 절호의 기회. 아 이번에는 너무나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청주의 찬스가 무산이 됐죠. 아 이게 수비 쪽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오히려 청주에게 볼이 흘렀고 네. 이 마지막 터치 한순간 아 이게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민영 선수가 좋은 공간으로 패스를 잘 만들어줬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떨어뜨려줬습니다. 화성 다시 올려줬습니다. 백헤딩 청주 다시 한번 백헤딩 빡쳤죠. 유재현 아하.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18라운드 화성FC와 청주FC의 경기 스코어 1대0 화성이 지난 라운드에 무승부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성이 박준태 선수의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무실점 경기를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또 좋은 경기력 끝에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아, 그 과정에서는 역시나 조동건 선수의 영향력이 굉장히 또